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탓,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초구문독해 심화 1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이 이 기초구문독해 심화가 어느 정도 익숙하다면 시중에 독해 교재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합니다. 자, 심화 시작하겠습니다. 1번. 자, 비교에서는 여러분 접속사입니다.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죠. 동사를 반드시 찾아 가지고 함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가 항상 웃기 때문에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나는 사랑합니다. 그 남자를 관계 대명사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까 끝까지 가르쳐야 되겠죠. 자, 나는 사랑합니다. 그 남자를 어떤 항상 keep ing요. 계속해서 뭐뭐 하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도와주는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the poor 수용사 뭐뭐 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자, 1-1입니다. 여러분, 1-1을 제가 새롭게 만들어 놨는데, 이 1번 문장하고 이 1-1 문장은 똑같아요. 1번 문장에다가 좀 어려운 부분을 첨가해서 1-1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때 1-1을 해석을 하고, 해석이 안 되네. 그러면 어쩐다? 1을 공부해 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1-1 갑니다. Because 뭐뭐 때문에. 그가 항상 웃기 때문에. And. 그리고 show. 여기 동사예요. 그럼 and 뒤에 동사가 나오면 앞에 나오는 동사와 이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스마일이 동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문에로 연결해야 되잖아. 그가 항상 웃기 때문에 그리고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respect 존경을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I love 나는 사랑합니다. 그 남자를 어떤 남자입니까? 항상 keep ing 도와주는 the plus 용사 가난한 사람들. 3번으로 갑니다. 관계 대명사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죠. 그 성인들은 가는 bad 잠자로 일찍 may feel 느낄지도 모릅니다. less는 덜입니다. 덜. 덜 피곤함을. and 그리고 자 and 뒤에 지금 study라는 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and 뒤에 동사 앞에 나오는 여기 나온 feel하고 해석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공부할지도 모른다. 찰. 한번 더. 그 성인 가는 일찍 잠자리에 느낄지도 모른다. 덜 피곤함을. 그리고 공부할지도 모른다. 더 잘. 자, 3번입니다. 여러분, to 명사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습니다. 해서 어떻게 한다? 뭐뭐하기 위하여. To be. 되다. 이런 뜻이죠. 되기 위하여. 자, 건강해지기 위하여. You should. 너는 drink. 마셔야 합니다. milk. 우유를. 그리고 it. 병렬의 구조네요. 이 동사하고 이 동사. should로 연결해야 합니다. 먹어야 한다. 그리고, 마셔야 된다. 그리고 먹어야만 한다. both A and B잖아요. 여러분, A, B 둘 다. 과일과 채소를 자, 관계대명사입니다. 어떤 매우 helpful 도움이 되는 for our health 우리의 건강에 4번 갑니다. 그 성인들은 may change 바뀔지도 모릅니다. the color of their vehicle 그들 차량의 색깔을 and 그리고 put 두다 이런 뜻이야. 두다. 근데 뭐야? may change 이게 동사단 말이야. 똑같이 병렬이잖아. 둘지도 모릅니다. sticker를요. on them 그들이 위해. 되면 당연히 뭘 가리겠다? 차량을 가리키겠다. 3번으로 갑니다. 아, 4-1이네요. 4-1. 자, 그 성인들. 후부터 가르쳐야 되겠죠? 원하는 express, 표현하기를, themselves, 그들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may change, 바꿀지도 모릅니다. 어부는 항시 의다니까, 그들 차량의 색깔을. 그리고 둘지도 모릅니다. 스티커들을 on them, 그들 위에. 5번 갑니다. keep. 목적어? ing. 여러분, keep 목적 ing 뭐예요? 자, 목적어가 ing 하도록 유지시키다요. keep ing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뭐뭐 하다. 그 책들은 유지시켰다. 그가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도록. 관계 대명사 나왔잖아. 우드는 위라고 100% 똑같다고 그랬죠. 도와줄. 자, millions of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자, 이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자, the players요. 자, 선수들은 enjoy, 즐깁니다. 그들 자신을. 여러분, by ing 나왔네, 여러분. 기억납니까? by ing, 뭐뭐? 함으로써.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in ing는 뭐뭐? 할 때요. 제가 이 단어를 왜 적어놨냐면, 여러분. 이게 모르면 또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 머리가 아파. 차라리? 어째요? 이걸 이렇게 써놓고, 저는 수업이 끝나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 단어를 암기시킨다고요. 이 페이지가 끝나면.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를 안 적어 놓은 것보다 그냥 적어 놓고 아이들한테 암기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해서 그냥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요.
자, 선수들은 즐깁니다. 그들 자신을 바야흐인지 때림으로써 다른 players, 선수들을, 자, with a long stick, 긴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 문장은 해석이 두 가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긴 막대기를 가지고 이럴 수도 있지만, 선수들을 때릴 수가 있어요. 긴 막대기를 가진. 이렇게요. 편안한 것, 말이 되는 것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in ing, 뭐뭐 할 때, 들을 때, 그 뉴스를, 그 소녀는, 자, 명사, 콤마 명사란 말이에요. 통격이잖아, 통격. 그 소녀, 나의 딸은 ran out, 나갔습니다. without, 뭐뭐 없이, saying a word, 한마디도 말하는 것 없이. 3번으로 갑니다. on ing, 뭐뭐 하자마자, 파키머니는 용돈이라고 그랬죠. 용돈을 받자마자, from, 뭐뭐으로부터,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I went shopping. 나는 쇼핑을 갔습니다. For 뭐뭇을 위하여 English textbook. 그 교과서를 사러. 어우, 나도 아들 사면, 아들이나 딸 있으면 이런 애들 좋겠어요. 용돈 줬더만 교과서 사러 가는 아이들요. 4번 갑니다. 그 소년입니다. 훅 관계대명사 하나 왔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 지나나?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죠. 그 소년. 자, get의 과거입니다. Good grade요. 좋은 성적을 받은. 자, so 대신에, 아, so 대신 떨어졌다.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에서 뭐뭐하다. 붙어 있다. 뭐뭐하게 떨어졌잖아요. feel, 느껴서 행복함을. He couldn't sleep.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Even at night. 심지어 밤에. 5번입니다. 관계대명사네. 첫 번째 동사를 지나.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요. 그 학생들 가는 PT 학원에 공부한다. 영어를 붙어있네. 뭐뭐 하기 위하여. TA, so that day, 여러분 저 동사 이런 거 해석 나와도 뭐가 나와도 may가 나왔든 will이 나왔든 can이 나왔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만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시 그들이 성취하기 위하여 좋은 영어 성적을. 6번 갑니다. 관계대명사. 봐요.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자주 나와. 어? 이렇게. 근데 어떻게 관계대명사를 못할 수가 있대? 어떻게 못할 수가 있냐고요. 그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 삶을 뭐뭐에게 뭐뭐설 우리에게 영어를 생각합니다. 대절이 나왔습니다. 주어가 동사 한다고. 근데 미래잖아. 이게 할 거라고. 어? 낯이 있네? 그들은 will not be friends. 친구가 될수 없을 거라고. Again. 다시. 자, 6번에서 다시 해볼까요? 그 선생님 가르치는 우리에게 영어를 생각을 했다. 그들이 친구가 될수 없을 거라고. 다시. 7번 갑니다. 대절이 나왔네. 이렇게. 우리는 배웠다. 우리가 spend, 소비해야만 한다고 많은 시간을. spend 돈 시간 ing. 뭐뭐 하면서 돈이나 시간을 소비하다. 자, 다시요.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소비해야만 한다라고 많은 돈을 암기하면서 아 많은 시간을 암기하면서 많은 영어 단어들을 관계되면서 또 나왔잖아. 어떤 단어들이냐? 매우 필수적인 essential 필수적인 이런 뜻입니다. 8번 갑니다. it 형 that 일형 to 일형 that it 해석한다 안 한다? 해석한다 안 한다? 해석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사실이다. 짧은 머리가 줄 거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을 for studying, 독서를 위한. 9번 갑니다. it, 형, that, it 해석.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거짓이 아니다. 뭘? 키스가 거의 spread를 이런 퍼트리다. 이런 뜻이죠. 키스가 거의 퍼트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코드 감기입니다, 여러분이. 감기를. 이거 진짜로 여러분 키스는 감기를 잘 퍼뜨리지 않는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첫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면 이렇게 해봤는데 10분이 지났네요, 여러분. 답지가 없어서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2주 정도 후에는 답지가 나올 거니까 그때 진도를 빨리빨리 빼도록 하고요. 이 구문독해는 이틀에 하나꼴 정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지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